자, 구미중, 도성중, 미래엔, 중산. 계속해서 5단원 대아파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배웠길래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 be worried about이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concerned about, anxious about,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can't stop doing, can't stop thinking까지 가면 되겠네요. 뭐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계속 그 생각만 나는 건 걱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what if I make a mistake?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만약 뭐뭐 하게 된다면 어떻게 어쩌지? 뭐 이런 표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무 부인하기는 불필요 표현이었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don't have to, don't need to, 그 다음에 need not 동사원형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there is no need to do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need는 명사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to 부정사를 붙여서 뭐뭐 할 need가 존재하지 않는다,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랬고요. 오케이, 얘 숙제 좀 적어주고요. 쓰기 빨리 해서 좀 극복하자. 네? 틀린 것도 한번 단어 5번 해서 카톡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읽기 연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re is no need to do 이렇게 할수 있다고. 예. 그래서 이런 대화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대화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남자가 뭐라 했을까요? Shall we have seafood spaghetti for dinner? 그랬더니 여자가 sure. I will stop by 하면 되겠네요. I'll stop by the store on the way home. 그랬더니 남자가 you don't have to do that. We already have what we need 하면 딱 들어맞겠네요.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가 Oh, I see. Then I'll back home. Okay, I'll be back home이죠. 자, be를 뺐네요. I'll be back home by 6 to help you cook. Okay. 자, 그래서 먼저 돋보기 들여다보기. 뭐, shall we have 이런 얘기 할 거고요. 뭐, 요거 for dinner, 뭐 통째로 for lunch라든지 뭐다 알고 있을 겁니다. 종종 물어보기 때문에 한번더 짚어주시고요. 저녁 식사로서 뭐 이런 뜻이죠. 잠시만요. 그 다음에 sure I'll stop by. 뭐 stop by 어디에 잠시 들르다라는 표현이니까 수거로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on the way home도 마찬가지. 뭐뭐 하는 도중에 지금 이제 home이 부사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필요 없냐면요. 여기에 to가 필요 없는데요. home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가는 도중에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on the way to school 이런 식으로 to를 붙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go home이라 하지, go to home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home은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집으로란 뜻도 있기 때문에 여기 to가 없지만, 다른 곳으로 가는 도중에 할 때, 뭐, on the way to the library, to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주요 표현 중에 하나인, you don't have to do that이 보이고 있죠. you don't have to do that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what we need도 우리가 얘기할 만한 부분이 있죠. 얘기할 거리가 있죠. 오케이. 궁금한지 안 궁금한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뭐 그렇다면 궁금하다면 뭘 거고, 아니라면 뭘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oh, I see. Then I'll be back home by 6 to help you cook. 뭐 by 6하고 until 6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우리가 한번 우리말 해석은 둘 다. 6시까지죠. Until 6 by 6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 좀할 거고요. 그 다음에 to help you cook도 딱 봐도 뭐 얘기할 거리가 몇 가지가 있죠. 그쵸? 한 두어 가지 정도가 있죠. 자, 일단 shall we have seafood spaghetti for dinner에서 shall we have는 뭐 하기니까? 제안하기니까 만약에 마침표면서 have를 그대로 쓰고 싶다면 have seafood spaghetti for dinner. 그쵸? 그 다음에 물음표면서 having을 쓰고 싶다면 having for dinner. What about having? How about having? 이런 것들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 물음표인데 have를 그대로 쓰고 싶다면
have, 그렇죠. 그렇게 가면 되겠죠. Why don't we have? Shall we have? How about having? What about having? Let's have. 이런 것들이 제안하게 할 때 뭐 많이 했던 거고요. For dinner. 아까도 저녁 식사로서 라는 뜻이니까 통째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Stop by. 뭐 수거니까 외우셔야 되겠죠. 잠깐 들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 the way home의 뜻은 집으로 오는 도중에 라는 뜻이고 뭐 더 대신에 on my way를 쓰기도 합니다. 내가 집으로 오는 도중에 읽고 싶으면 on my way home.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n.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들릴 건데 on my way home, on the way home. 집에도 가는 도중에 통째로 알아두시고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you don't have to do that. Do that부터 하겠습니다. Do that은? Stop by the store on the way home 대신 왔죠. 집에 오는 도중에 가게에 들를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이죠. You don't have to stop by the store on the way home.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동사일 거고요. 이 녀석을 잡아 왔습니다. You don't have to stop by the store. 가게에 들를 필요가 없어. 그 다음 don't have to 되고 don't need to 되고 하나 주의해야 될 게 you need not do that 였죠. You need not do that. 그럴 필요 없어. 그 다음에 하나 더 need를 명사로 쓰는 표현도 배웠는데요. There is no use to do that 또 있죠. There is no use to do that. 됐습니까? There is no use to do that. 그럴 필요 없어. There is no use to do that. There is no use는 어디서 본 것 같다 그치? 자, 잠깐만. 이 책이 좀 잘못됐나? 자, 이게 아니네. There is no use, no, there is no need. There is no need. Okay. There is no need. Okay. There is no need. 미안합니다. There is no need to do that. Okay. Use라고 했네, 선생님. There is no need to do that. 그 다음 we already have 우리가 벌써 이미 가지고 있다 what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을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배운 거야? 두 번째 배운 거야? 두 번째 배운 거죠. 그쵸? 그 말은 뭐가 아니라 아니라 관계사다. 그 중에 관계 대명사며 얘는 좀 특별하죠? 다른 관계 대명사 다른 관계사들은 전부 다 형용사절인데 얘만 명사절인 이유는 오케이, okay. what을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the things that 좋겠죠. We already have the things. 그것들 다 가지고 있어. That we need. Which도 가능합니다. The thing which we need. The things which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already have. 이미 가지고 있어. We already have the things that we need. Which we need. 됐습니까? 오케이, okay. oh, I see. 상대방의 말을 듣고 알겠다. Okay. Then은 일단 셋 중엔 그렇죠. 그렇다면 영어로는 if so고 더 풀면 if we already have what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한 걸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if we already have what we need, I'll be back home. 이렇게 가는 거죠. 집에 돌아올 거야. By 6. 자, by 6하고 until 6 둘 다 6시까지 라는 뜻인데 by를 쓰면 그때까지 어떤 동작을 끝내놓겠다 라는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6시 딱 됐을 때 이미 집에 와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행동을 완료해놓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I'll be back home by 6. 6시쯤에는 벌써 이미 집에 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to help you cook 일단 요거는 to 부정사 구조 네. 그쵸 일단 1, 2, 3 중에 뭐고 그쵸 부사제목법이죠. 부사제목법 중에서 그렇다면 여섯 개 중에서 의도죠. 너를 돕기 위하여 네가 요리하는 걸 돕기 위하여 그 말은 여기에 in order to help you so as to help you 유일하게 할 수 있죠. I'll be back home by 6 in order to help you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할 이야기였고 두 번째 할 이야기는 바로 누구의 형태에 대한 얘기? 쿡의 형태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헬프 때문에 생긴 일이죠. 그래서 여기 쿡도 되고 뭐도 돼요? 툭도 되죠. 그 이유는 쿡, 헬프가
준사역 동사기 때문이죠. 완전한 사역 동사라면 어떤 형태밖에 안 되는데 쿡밖에 안 되는데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쿡도 가능하다. To help you to cook. To를 근데 그렇게 많이 쓰고 싶진 않겠죠. To help you cook. 됐습니까? You가 쿡을 하는 거야. You가 쿡을 당하는 거야. You가 쿡을 당한다면 끔찍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cooked 같은 이상한 형태 넣어서 식인종 만들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쿠킹도 안 될 겁니다. 뭐 그런 게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문법적으로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데 뭔가 제안을 하는 사람은 남자야 여자야? 남자죠. 그렇죠. 남자가 제안한 내용은 뭐로서 뭐 먹자? 식사로서 해산물을 먹자. 됐습니까? 됐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씨푸드 스파게티네요. 해산물 스파게티를 먹자.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필요한 건 뭐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건 아닐 거고 뭐 새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저도 뭐를 좋아하는지 티가 나네요. 그렇죠? 해산물 하니까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없네. 뭐 씨푸드 스파게티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바지락. 바지락. 오, 그렇죠. 홍합. 그렇죠? 뭐 또 군침 돌죠. 또 저녁 먹기 전이라서 그만할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여자가 밖에 나갔다 오나 봐요. 뭐 이게 전화 통화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남자는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고 여자가 이제 출근해가지고 퇴근하는 길에 들르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뭐 하여튼 됐습니까? 가게에 들를게. On the way home. 그래서 가게에 들르겠다라고 뭐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뭐 남자는 뭐 가게에 들르겠다 이러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내용은 어떤 수업, 어떤 시험 문제 대비하는 거예요. 다음 대화를 읽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죠. 됐습니까? 제안한 건 뭐 해산물 피자 먹자고 제안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해산물 스파게티 먹자고 제안했고요. 여자가 했고요. 점심 식사로서 이런 거 아니고 저녁 식사로서 했다라는 거. 가게에 들르겠다고 얘기한 사람은 여자고요. 그다음에 집으로, 집이 아닌 곳에 있겠다. 지금 뭐 아니면 뭐 지금 집에 있다면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자는 집에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 없을 것 같은 가능성이 높지만 이 전화 통화일 가능성도 높고요. 그랬더니 이제 남자가 얘기하는 게 가게에, 그러니까 뭐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여자는 집에 오는 도중에 가게에 들러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틀린 거죠. 가게에 들를 필요가 없고요. 그쵸? 가게에 들를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필요한 재료를 이미 집에서 갖추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들를 필요가 없다고 말한 사람은 남자다 여자다? 남자다. 됐습니까? 남자가 냉장고에 뭐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어야죠. 요즘 세상에. 알겠냐 규현아? 집에서 안 쫓겨나려면. 알겠습니까? 너도 이제 요리도 할 줄 알고 그래야지. 나처럼 쫓겨나지 말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자는 그래서 몇 시까지 집에 오기로 했고 6시까지 집에 오기로 했고 집에 6시까지 오기로 약속한 이유는 남자가 요리를 할 건데. 그렇죠? 기정사실이죠. 뒤에 보니까. 그렇죠? To help you cook이니까. 아, 요리 네가 할 건데 나는 뭐 해줄게? 도와는 줄게. 됐습니까? 그런 대화였습니다. 클래스 카드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건 남자가 한 말이었다, 여자가 한 말이었다? 그렇죠. 남자가 한 말이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남자가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 먹을래? Have. What? Why? 그렇죠. Shall we have seafood spaghetti for dinner? 그랬더니 뭐 좋다 그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뭐 할게.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뭐 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Okay. Sure. 했고 내가 들릴 거다? I'll stop by. Where? What? The store. When? On the way home. I'll stop by the store. Stop by.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불필요를 남자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필요를 얘기한 다음에 불필요한 이유, 필요한 것이 다 있다라는 얘기하죠. 그래서 남자가 얘기하기를 you to do that 이러죠. You have that. 그 다음에 because we already have 그렇죠. We already have the things that we need. 됐습니까? What we need.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그렇다면 나는 몇 시까지 뭐 하기 위해서 집에 올게 라는 말로 마무리가 여자가 얘기하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Oh I see Then Be back home 이래죠. 난 집에 올 거다. I'll be back home. When? Why? You cook 됐습니까? You가 cook 하는 걸 돕기 위해서 뭐 cook은 to cook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얘는 help도 된다 아닙니다. 있습니까? 가끔씩 준사역 동사에 대해서 시컨생략하고 설명하고 나면 여기에 있는 to가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한 친구도 있는데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얘에 대한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네요. 오케이 한번 빈칸 채워볼까요? Jane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herself. She always studies hard. She believes that she has to get a 뭐 이런 것 같지 않아요? Get a She always has to get a perfect score 하면 되겠죠. Has to get a perfect perfect 다 쓸 줄 알죠. score on every test. get a perfect score on every test. 약간 뭐 제인의 성격이 드러나는 게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완벽주의자. 그렇죠. 완벽주의자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고 난리 나셨네 이분. 자 그러면 광팬이 한번 칠해 볼 건데요. 뭐 일단 she's putting too much too many가 아닌 이유 뭐 이런 거 미안합니다 물어봐서 됐습니까? on 오고요. 그 다음에 her가 아닌 이유 됐습니까? 왜 herself냐 뭐 이런 것들 뭐 생략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겠죠. She always studies hard. 뭐 hard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뭐 중 1, 2 때 많이 했던 거고요. She believes that she has to get 뭐 이거는 우리가 이 대화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거에 정반대되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Perfect score on every test.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What would you say to her? 그러면 뭐 say보다는 이게 낫겠다. What would you tell to her? 이런 질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다양한 의견이 나오겠죠. What would you tell to her? 뭔 소리예요? 무슨 얘기를 해주겠니? 말이죠. 아, say가 낫겠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What would you say to her?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주겠니? 뭐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get a perfect score 뭐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치사 on이 자꾸 눈에 띄네요. 됐습니까? 모든 시험에서 on every test. 됐습니까? 그녀 자신에게 on herself 이런 표현들. 됐습니까? 자, pressure 뜻이 뭐고? 압박, 압력이란 뜻이고 당연히 셀 수가 없으니까 too much pressure 너무 많은 압박, 너무 많은 스트레스 이래 되겠죠. pressure 대신에 내용상 스트레스를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she's putting too much stress on herself. 오케이, 그래서 pressure on입니다. 뭐뭐에게 가해지는 압력할 때 뭐라고요? pressure 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rself 일단 her가 아닌 이유는 지금 제인이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고 있는데 주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입니까? 뭐 형입니까? 아니면 누나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her를 쓰면 절대로 안 되겠다. her가 와 있으면 제3의 또 다른 여자한테 스트레스를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의도하는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herself는 생략할 수 없죠. 당연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말은 얘가 재기적이다 강조적이다 재기적.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다. Who is she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이라고 묻겠죠. 누구에게 스트레스 주고 있니? 자신에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always studied hard. 여기서 hard의 뜻은 열심히니까 무슨 시고 어찌시 부사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근데 이 표현을 뭐 어떻게 해도 되냐? She is always a hard student. 이래도 되겠죠. 그래도 같은 의미는 전달되겠죠. She is always a hard student 하면 뜻이 뭐겠어요? 그때 hard의 뜻은 열심히 하는 이라는 부지런한 이라는 뜻의 형용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hard가 뭐 딱딱한 단단한 이런 뜻도 있는 건 아실 거고요. 이 자리에 hardly가 오면 안 되겠다 라는 건 잘 알고 있죠. hardly는 빈도부사로서 무슨 뜻이었어요? 거하지 않는 이란 뜻이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hat은 괄호 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하는 녀석인데 건 만드는 대신인데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돼야죠.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건 만드는 대신 주어로서 가주어, 진주어 구분해서 생략할 수 없습니다. It is important that you study hard 할 때 that은 생략하지 못해요.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중요해. 이런 표현에서 that은 건 만드는 대신이지만 진주어이기 때문에 주어나 보어는 뭐 요즘 보니까 문제에서 생략되는 거 종종 나오는데 주어인 경우에는 잘 생략 안 됩니다. 그 다음에 she has to get a perfect score.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의무 표현이라 하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needs to get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She believes that she needs to get a perfect score. 그 외에도 뭐 should get도 가능하겠죠. She should get. She should. must는 조금 must가 원래 문법적으로 맞는데 근데 must는 조금 여기에 넣기에는 She should get a perfect sco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모든 시험에서가 뭐라고요? On every test.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자, 제인이 내 눈앞에 있다. 그럼 뭐라고 말할 것 같다? You. 그렇죠. You don't have to get a perfect score on every test. 이렇게 얘기하겠죠. 모든 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필요는 없어 라고 뭐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불필요 표현하면서 충고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만나봅시다. 그래서 제인이 놓고 있는 중이래. 제인이 왜 이제 소팅 무엇을? Too much pressure. Where? On herself. 자기 자신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믿죠. 아, 그녀가 항상 뭐 한다부터 먼저 나오네요. 그렇죠? 그녀가 항상 뭐해? 열심히 공부하겠지 뭐. 됐습니까? She studies har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because she believes죠. 믿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believes that to get where on every test 모든 시험에서 perfect score를 has to get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would you 그래서 만약 네가 그녀의 친구라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녀의 친구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라고? 과거. 됐습니까? 그래서 if what if you were her friend what would you say to h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정법 과거의 특징은 요렇게 하고 여기에는 만약에 I가 있더라도 뭐를 쓰는 게 원칙이다? were를 쓰는 게 원칙이라 했어. 그럼 I는 was잖아요. 예, 물론 그게 맞지만 가정법 과거에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조동사가 들어가는데 조동사가 전부 다 무슨 형태로 써야 된다? 과거형. 그러니까 이 자리에 will이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What would you say to her?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주겠니? 됐습니까? 뭐 what if 나온 김에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대화 파트 마무리되고요. 다음 파트는 뭐예요? 그렇죠. 문법이죠. 우리가 다 했는 것들 두 가지가 나올 거고요. 이제 뭐 안 했는 거 없네요. 쿨토 봤더니
자, 먼저 분사구문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분사구문에 대해서 일단 말로 정리하면 일단 절은 절인데 부국사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무슨 절을? 미안합니다. 부사절을 어떻게 표현하거나 간단히 뭐를 사용하여? 분사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 조건은 반드시 무슨 절이라 해야 된다? 부사절. 됐습니까? 그러면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 있다면 뭐가 부사절인지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겠다. 절이라 했으니까 주어, 동사는 존재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에 대한 대답, 뭐 일단 부사라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 when, where, how 중에서도 어떻게라는 how, 어떤 말고요. How are you 할 때 how 말고,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 그 다음에 why죠.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을 시간의 부사절이라 그러죠. where에 대한 주어 절은 없습니다. 눈치 못 챘는지 모르겠지만 where에 대한 절은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방법의 부사절이겠죠. 그쵸? 방법의 부사절. 그 다음에 얘는 이유의 부사절이죠. 그쵸? 그 다음에 몇 개가 남았냐? 두 개가 더 남았죠. 그 두 개가 남은 부사절 두 개가 뭐하고 뭐? 조건과 양보였죠. 됐습니까?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조건의 부사절, 그 다음에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양보의 부사절, although가 대표였죠. Although it was raining, although I was sleepy, 그쵸? I paid attention to the class. 됐습니까? 비록 내가 졸렸지만 I paid attention, 내가 집중했다, 수업에 집중했다, 이런 게 양보죠. 됐습니까? 예, 뭐 착한 선생님, if you are sleepy, go home. 됐습니까? Go home and get some sleep. 뭐 이런다면 좋겠죠? 그렇죠, 조퇴도 시켜주고, 그렇죠. 졸리다고 조퇴 시켜주고. 크, 멋진데? 그런 일은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총 이렇게 뭐 where가 빠졌으니까 총 다섯 가지 부사들을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래 뭐 만드는 방법은 쉽다. 분사구문은 이제 뭐하고 달랐냐면 분사하고는 달랐어요. 분사는 뭐가 뭐 됐단 얘기다. 동사가 형용사 됐단 얘기였어. 됐습니까? Bombs hidden under the ground, people watching him,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말고 이건 형용사에 대한 ing나 또는 pp형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분사구문은 부사절을 ing나 또는 심지어 pp형으로 문장을 시작하거나 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뭐였다? 학교에서 다 진도 나갔죠? 네. 그쵸.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얘들이 긴 글 속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경우가 이제 무지하게 많아요. 고등학교 지문 보면 뭐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부교재도 할 건데 부교재에도 분사구문 들어있는 긴 글 속에 분사구문 숨어 있고요. 모의고사에도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because가 있는 건지 when이 있는 건지 if가 있는 건지 although가 있는 건지, 특히 although가 숨어 있는 경우가 제일 좀 뭐 반전이 일어나니까 참 뭐 계속 훈련하다 보면 찾기 쉬워지겠지만 처음에 although가 들어있는 분사구문이 제일 좀 짜증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분사 파트를 문법책에서 하다가 마무리는 못했는데 근데 2학년 때 한번 한 적이 있었었고요. 거기에서 뭐 더 추가로 할 거는 몇 가지 남았는데 그거는 뭐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정리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Feeling nervous, Jisoo was carefully studying her notes in her chair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긴장한다는 뜻이고요. 일단은 잘 뒤 뭐 잘 해석이 안 된다 그럼 일단 긴장한다 라고 써놓으세요. 긴장한다. 그 다음에 지수가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아주 세심하게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의 필기를 의자에 앉아서 이러고 있죠. 의자에 앉아서 그녀가 필기한 내용을 아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공부하고 학습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면 긴장한다, 공부하는 중이었다 해서 긴장한다에 다짜 떼버리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뭐가 숨어있는 게 보입니까? as가 숨어있는 게 보이고요. 그쵸? 그럼 as는 총 세 가지였죠.
시간에 as도 있었고요. 이유에 reason에 as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as도 있었는데 그중에 뭡니까? 그렇죠.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as야?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because feeling nervous. 여기 because가 보여야 되는 거. because feeling nervous. because feeling nervous, this was carefully studying her notes in a chair. 요렇게가 가장 자연스럽겠지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원래대로 because she was feeling nervous 해서 여기에 she는 지수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동일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was studying 이었으니까 여기도 긴장을 느끼는 것도 언제 일이야? 그래서 because she is 하면 틀렸다는 걸 단박에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니까 because she is가 아니고 because she was feeling nervous 해서 그래서 분사구문의 첫 단계는 뭐부터 날려버립니까? 제일 도움이 되었던 접속사 날리고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지우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긴장하는 사람과 공부하는 사람이 같으니까 그래서 지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면 돼? 얘가 being이 되면 되죠. 그러니까 원래 분사구문은 뭐냐? being feeling nervous 에서 being feeling nervous. 그렇죠? 그러면 또 being이 뒤통수 맞죠. 그렇죠? 뒤에서 누가 쿡쿡 찌르면서 뭐라 그래? 야, 너만 분사냐? 여기 동명사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feeling에다가 1번하고 2번 할 건데 여기에 눈중이자 눈중. 그렇죠? 그러면 동명사가 아니란 얘기고 분사니까 얘도 뭐 해 버릴 수 있다? 날려 버릴 수가 있다. 자, 선생님이 자꾸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칼질을 무조건 두 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그때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그때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크게 어렵진 않고요.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분사구문이 아닌 걸 말씀드릴게요. 뭐하냐? 자, 이런 게 분사구문 만들 때 칼질을 두 번 못 해요. Because it was raining, we couldn't play soccer. 이러고 있죠? 해석해 보면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축구를 할 수가 없었다죠. 그렇죠? 그러면 막 다짜고짜 우후 우후 신난다. 줄여. 아하, 너도 꺼져. Raining, we couldn't play soccer 하는 순간 틀려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왜 틀리냐? 자, 여기에 주어는 it이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는 it이 우리가 이게 두 개의 절이잖아. 앞에 because it was raining 부분이 종속절이죠. 종속절이고 이후에 부사절입니다. 여기가 주절인데요. 주절의 주어하고 종속절의 주어가 달라요. 네. 그쵸?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뒤통수 맞고 It raining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It raining, we couldn't play soccer 이렇게 되고요.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걸 보고는 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칼질 두 번 하면 안 될 때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독립분사구문 뭐 나중에 다시 문법 할 때 우리가 다루겠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엄마야? 넌 뭐냐? 누군데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feeling nervous 하는 사람과 carefully studying 한 사람이 같아서 두 번 칼질하고요. feeling만 남았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anting to clear his mind. 이 본문에 나오는 건데 wanting to clear his mind, Taeho decided to take a day trip on a train by himself. 뭐 이제 이런 건 이제 한꺼번에 가버립시다. 됐습니까? decide to do 한꺼번에. 그래서 clear one's mind는 단어한테 나온 거고요. clear one's mind의 뜻은
마음을 정리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마음을 정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가 적당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뭐가 보여야 되냐면 because가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because wanting to clear his mind. 그러니까 Theo decided to take a day trip. 낮 동안 여행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기차 타고 on a train 대신 쓸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배웠죠? 뭡니까? by train 되죠. by를 썼을 때는 관사를 쓰지 않죠. by bus, by taxi, on foot 뭐 이런 거. 예? 관사 더 됐습니까? 그 다음에 by himself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A로 시작하는 alone이죠. 혼자서 기차 타고 낮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because Theo wanted to clear his mind인 거죠. 테오가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했던 사람과 그 다음에 decided to take a day trip 한 사람이 같으니까 칼질 두 번 하고 wanting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alking on the street I saw my teacher with his children. 그래서 이거는 뭐 걷는 동안이겠네요. 그렇죠? 걷는 동안. 그러니까 시간의 부사들이 분사구문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y죠? why? why did he decide to take a day trip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why was Jisoo carefully studying? 그렇죠? 이건 다 이유의 부사들을 분사구문한 거고요. 얘는 시간의 부사들을 분사구문 처리한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엔 지금 조건이라든지 양보는 보이지 않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뭐 됐고요. 그래서 while I was, 그러니까 여기에 본 사람하고 걸어가던 사람이 여기에 뭔가 없다. 그러면 본 사람과 걸어가던 사람이 동일이니까 날라갔구나. 그래서 while I was walking on the street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분사 구문에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거는 ing로 어떤 문장이 ing로 시작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분사 구문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명사 주어인 경우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동명사인지 분사인지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중학교 때는 이렇게 뭐가 있기 때문에 쉼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교적 쉽게 찾아요. 근데 이 쉼표는 생략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만나게 될 분사구문들은 이 중간에 쉼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게 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동명사 주어와 그 다음에 분사구문을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됐고 이제 설명 주제에 나옵니다. 분사구문은 접속사 주어 동사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접속사 중에서는 이제 뭐 어떤 건 빠질 거냐면 that 같은 건 빠질 거예요. 얘는 이렇게 돼 있으면 뭐 if도 빠질 때도 있죠. if가 무슨 뜻일 때 인지 아닌지라는 것일 때는 무슨 절이었더라 명사절이었죠. 만약 라면 말고 하여튼 명사절하고 형용사절은 제외입니다. 분사구문 만들 수 있는 거. 형용사절의 또 다른 명칭이 뭐야? 형용사절의 또 다른 명칭이 뭐예요? 주어 동사가 있는데 어떤 시를 한다? 뭡니까? 관계사절이죠. 형용사절의 또 다른 명칭은 관계사절이죠. 관계대명사 완만 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명사절하고 형용사절인 관계사절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분사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사절을 뭐가 부사절인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when, where, how, why 그리고 비록 뭐뭐이지만과 만약라면 두가 조건의 부사절과 양보의 부사절 플러스해서 총 다섯 가지 부사절을 부사 구의 형태, 그러니까 절이 구가 된다는 얘기는 뭐가 생략된다? 주어와 동사까지 생략하면은 의미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동사를 더 이상 동사는 아니에요라는 ing 형태로 바꾸는 걸 보고 분사 구라고 얘기하죠. 분사 구문으로 간결하게 바꾼 것을 말해서 간결하게 바꾸는 바람에 우리가 긴 글을 해석할 때 중간에 만나면 시간이 지체되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칼질을 두 번 하는데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같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대로 남겨두고, 그대로 남겨두면 뭐가 된다? 문법적으로 뭐가 된다? 독립분사 구문이 된다. 대표적인 게 비인칭 주어 it 같은 게 it being rainy, 뭐 it raining 이런 것들. it being rainy, 비가 내리고 있어서. it being rainy, we played soccer. 뭐 이런 문사구문이 있다 치자. 이런 독립분 it being rainy we played soccer 에서 it 앞에 뭐가 보여야 돼요? it being rainy 그렇죠. although가 보이죠. 여기 비가 내린다며, 축구했다며, 그렇죠? 그러니까 although죠. although it was rainy 였습니다. although it was rainy we played soccer. 그러니까 it was rainy but we played soccer입니까? it was rainy and we played soccer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비가 내렸지만 그러나 우리는 축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although가 보여야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절의 동사와 이 말을 왜 하는지 봅시다. 주절 부사절의 동사가 주절의 시제와 같으면 현재분사로 바꾼다. 됐습니까? 그럼 아닌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본 다음에 같다고 하겠어요? 다르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같죠. 뭐가 다릅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tired 한 사람하고 went to bed 한 사람하고 같습니까? 네. 그러면 분사구문 만들어지는 과정은 요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뒤통수 맞고 이렇게 되잖아. tired. I went to bed early. 요렇게까지 가겠죠. 또는 being tired. I went to bed early.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였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뭐 이런 거 있다 치자. Because I was tired, I'm going to bed now. 그래서 내가 뭐 했었기 때문에 뭐 여기다가 뭐 today 이런 거 넣으면 되겠지. 내가 오늘 피곤했기 때문에 난 지금 자러 가고 있어. 됐습니까? What are you doing? Because I was tired today, I'm going to bed now.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됐습니까?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배운 거에서 일단 얘는 지금 뭐 일단 날릴 수 있죠.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한 단계 더 과거라는 느낌이 안 나죠. 그쵸.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러면 되겠지 뭐.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Having been tired today. 됐습니까? 뭐 거의 비슷한 거 여기서 많은데 비슷한 건 봤다 그치? 그치? 됐습니까? 이거는 뭐로 문장을 시작할 수 있었더라? 이런 거 봤죠. 그쵸? 이걸 보고 to have pp를 보고 완료 부정사라 그랬죠. 그쵸? 오, have, 어쨌든 뭐 have를 집어넣는다 그치? have 플러스 pp를 만드네. have 플러스 pp를 만드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원래 그걸 계속하고 있었으면 다루게 될 내용이고요. 미리 한번 맛을 봤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설명 부분.
자, 그래서 수동의 의미일 때는 being pp로 쓰는데 being을 생략할 수 있다. 뭐 수동일 때 뭐 보자. 수동도 만들어 보면 되지 뭐. 그래서 뭘 만들어볼까? 클립보드 휙휙휙휙휙휙 입금 확인했습니다. 뭐 이러면 되지 뭐. Because I was punished by the teacher, I hate him. 아, 이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Because I was punished by the teacher, I hated him. 뭔 소리 하는 거예요? Punish, 뭐 하다요? 벌주다. 그렇죠. 그럼 내가 벌을 준 게 아니죠. B 플러스 PP니까 당한 거죠. 그렇죠. 내가 벌 받았기 때문에 그 선생님에 의해 선생님한테 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미워했다. 됐습니까? 벌 받은 사람하고 hated 한 사람하고 같습니까? 갈질 두 번. 됐습니까? 그럼 이제 스시 장인이 되는 겁니다. 창창창 날리고. 그럼 얘 이제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이거 being punished by the teacher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또 being이 뒤통수 또 맞죠. 그렇죠. punished가 나는 현재 분사는 아니지만 나도 뭐다? 과거 분사다. 그래서 punished by the teacher I hated him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설명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총 다섯 가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분사 구문의 의미. When he finished the work, he went out for a walk. 그가 일을 마쳤을 때 그는 산책하기 위해 외출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 거니까? When did he go out for a walk?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은데 when이라고 물었으면 얘를 보고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finished 한 사람과 went out 한 사람이 같으니까 핑핑 날리고 finishing the work 시제도 살펴야죠. finished 했던 것과 went는 다른 시점 동일 시점? 그렇죠. 동일 시점이죠. 그러니까 finishing the work he went out for a walk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Okay, because I felt tired I went to bed earlier than usual. 그래서 내가 피로를 느꼈기 때문에 felt 과거, went to bed 과거 안심하시고요. having pp 쓸 필요 없고요. 됐습니까? Okay, 그래서 why did you go to bed earlier than usual? 이것도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earlier than usual 알아두면, 통째로 알아두면 쓰임새가 많습니다. earlier than usual 뭐 어쨌든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why did you go to bed earlier than usual?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에 대한 대답인데 주어 동사 있다. 이유의 부사절이구나. 그러면 분사 구문 신동이 출동해도 상관없다. 칼막 휘두르죠. 막나니처럼 막나니 같은 놈 날리고 날리고 feeling tired I went to bed earlier than usual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if you leave right now 만약 네가 지금 당장 떠난다면 여기에 보르장머리 없이 알죠. 됐습니까? if you will leave 하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시컷 가르쳐주면 if 뒤에 will 오면 안 된다 이러는데 그건 아니라 했어. 됐습니까? 나는 모르겠다. I don't know. 그가 올지 안 올지 if he will come or not 인지 아닐지 weather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 됐습니까? 그때는 어우 이거 보르장머리 없는 거 아니에요? 안만 길어봤자 what don't you know죠. 명사들입니다. 이건 분사구문으로도 못 바꾸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만약 라면입니다. 그래서 you will be there on time 시간 제 시간에 거기 갈 거야. 그래서 뭐 여기 날리고 날리고 leaving right now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한다.
다음에 although I live next to his house. 비록 내가 그 사람 옆집에 살고 있지만 I don't know 라고 했죠. I've never met him. 나는 그를 만나본 적이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현재고 여기는 현재 완료니까 분사 뭐야 완료 분사구문 쓸 필요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iving next door to him. I've never met him. 그러니까 옆집에 산다면 나는 그를 잘한다라든지 친하다라든지 뭐 이런 게 올 줄 알았는데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뭘 넣고 싶지만 넣으면 안 돼? but을 넣고 싶지만 넣으면 안 되는데 but이 들어간다라도 잘 어울리겠죠? I live next door to his house but I've never met him. 그러니까 but을 넣으면 안 됩니다. 접속사기 때문에 but을 넣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지면 이걸 보고는 뭐의 부사들이라고 한다? 양보의 부사들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상황이 있어, 동시상황. 동시상황은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 뭐 했다 이런 거, 뭐뭐 하면서 뭐 한다, 뭐 다리 떨면서 뭐 앉아 있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하면서 정원을 산책했다 뭐 이런 거. 면서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istening to music, she cooked dinner. 됐습니까? 요리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참 저녁을 요리했다. 근데 동시상황도 근데 어디에 포함되느냐면요 여기에 사실은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 자 이거 바꿨어 지금 얘는 이거 있네 바꿨어 이거 while she was listening to music이죠. 그러니까 while도 시간의 부사절이죠. 그렇죠? 오늘 좋은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아? 됐습니까? 학교에 요새 쥐약 나눠줬던가요? 월요일이요. 예? 월요일이요. 아 그렇군요. 이건 또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에 2번만 because 대신에 as 또는 뭐 since도 되는 거 알죠?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1번도 as 가능합니다. as he finished the work. as가 when으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s로 바꿨을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몇 번입니까? 5번이죠. As he was listening to music 가능합니다. As가 좀 짧기 때문에 뭐 영어 좀 그렇잖아요 애들이 좀. 그쵸? 어떤 새끼가 영어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뭐 좀 쓰기 편하다 싶으면 이 뜻 저 뜻 다 줘가지고 짜증나게 만들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as라든지 그러니까 while 대신 온 as라든지 when 대신에 온 as를 보고는 시간의 as, time의 as라 하고요. 그 다음에 because나 since 대신에 온 as를 보고는 reason, 이유의 a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as는 뭐뭐대로, 뭐뭐처럼 do it as I said 많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말했던 대로 그 일을 하시오 이런 거 뭐뭐처럼, 뭐뭐대로 그건 manner의 as, 방법의 a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you should do it how? as I said. 너 그걸 해야 돼. 어떻게 해요? As I said. 내가 말했던 대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 생긴 게 뭐예요? 생긴 게? Doing. Doing이잖아. 그럼 난 놓고 싶으면 not doing 하면 되겠지 뭐. 됐습니까? Not doing, never doing.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헤이, 투잡이니까 바쁘네. 이럴 때 물도 마시기 좋죠? 그쵸. 잠도 깨고. 됐습니까? 우리 선생님 또 뭐 하나요? 자 그래서 not knowing the answer I kept silent. 그쵸?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 같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did you keep silent?니까 여기에 뭐가 보이면 된다? Because 얘 쳐다봤어요. 얘도 쳐다봤죠. 그래서 because I didn't know the answer가 되는 거죠. I kept silent because I didn't know the answer. 내가 답을 몰랐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일단 접속사부터 날리고 그 다음에 몰랐던 놈하고 닥치고 있었던 놈하고 똑같으니까 칼질 두 번 하고 이제 여기서 not knowing이 만들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알기 쉽게 분사구문 다 알려주셨죠? 그쵸? 그거 잘 생각해서 비교해서 됐습니까? 어떤 뭐 내가 여기서 뭐 학원 선생님 얘기했는데 뭐 학교 선생님 얘기 안 하더라. 학교 선생님 얘기했는데 학원 선생님 얘기 안 하더라. 학교 선생님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 안 한 거 있나요? 아니요.
그렇죠. 학교 쌤이 얘기하는 거 잘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른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식으로 비교 학습 해주시고요. 팝 퀴즈. 아, 참, 팝 퀴즈 앞에 안 풀어놓는 거 있나? 아니요. 오케이. 아, 전번에 중간에 한 파트를 못 끝냈구나. 있을 리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동그라미인데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거죠. A 뿐만 아니라 B까지도. 자, 제가 한 5-6년 전에 not only A but also B를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선생님 여기는 올소가 없잖아요 이릅니다. also 생략할 수 있습니다. not only A but B도 똑같은 뜻입니다.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뭐 의미는 뭐 A뿐만 아니라 B까지도니까 뭐 그 사람은 뭐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어까지 잘해 라고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내가 그런 말 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대화의 주제가 되는 사람이 뭐를 할 줄 아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없다. 스페인어는 이미 할 줄 아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프랑스어까지 할 줄 아는 건 몰랐지?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게 강조되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어떻게 읽어라 not only A but also B 하라고 했죠.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막 그냥 막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액션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됐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사용하는 감각기관은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게 그만큼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히 언어 학습할 때 나불나불나불 하는 거 근데 수학도 나불나불나불 하면서 하면 잘 되던데 저는 근데 수학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이 어려워요. 사칙 연산이 안 돼가지고 내 이번 생은 난 실패. 뭐 개념 같은 거 뭐 미분의 개념은 뭐냐 적분의 개념 설명을 잘 할 수 있어. 근데 문제 풀라 그러면 그렇죠 막375 곱하기 7 뭐 이런 거 틀려가지고 결국 답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나불나불을 잘해서 그런가. 자, 이 얘기하면 이제 이어서 뭐라고 할 것이다. B를 이만하게 쓰겠죠. 그래서 그리고 뭐라고 했어. B as well as 아이고야 이거 붙였으면 안 되죠. 됐습니까? 자, 그래, 뭐, 이거 뭐 별 문제, 이것도 너무 크게 썼다. 됐습니까? 이렇게 쓰는데, 근데 이제 이게 주어 자리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쵸?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이 경우에는 뭐, 나뿐만 아니라 그녀도 뭐, 변호사다. 이런 얘기를 not only I but also B를 사용하면 not only I but also she is a lawyer. she is, 뒤에 있는 녀석한테 얘한테 맞춰주면 돼. 됐습니까? not only I but also she is a lawyer. 근데 똑같은 표현을 이걸 사용했을 때는 she as well as I is a lawyer. I 뒤에 I am도 아니고 I are는 좀 있을 수가 있죠. My brother and I are 이런 거 본 적 있는데 I 뒤에 is가 오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she as well as I is a lawyer. 됐습니까? 오케이. 전달하는 내용은 문법적으로 뭐랑 똑같냐 하면요. 전달하는 내용은 both A and B 하고 똑같아요. 이게 둘 다, 이것도 둘 다 동그라미잖아. 그쵸? both she and I are. 근데 얘가 오면 얘는 안만기로 왔자 복수 취급하죠. 그러니까 이 뒤에는 be 동사 넣으라면 are가 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are 이외에 올 수 있나? be 동사라면 시제가 현재라면 뭐 딴 거는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그쵸? 근데 얘는 이런데 얘들은 누구한테? 얘는 B한테 동사를 맞춰줘야 된다. 이게 주어 자리에 있을 때. 됐습니까? 그리고 이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건 병렬 구조라고 해요. 병렬 구조.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명사가 있는 예만 자꾸 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이 자리에 동사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동사가 와야 돼. 여기에 형용사가 온다면 여기도 형용사. 그러니까 she is not only beautiful but also smart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뭐 여기도 부사 넣어볼까요? I can do it not only easily but also perfectly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ing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ing가 와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to do가 오잖아. 그럼 여기도 to do 또는 do가 와야 돼.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병렬 구조라는 거 생각보다 학생들이 애를 먹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엄청 긴 걸 막 집어넣어. 뭐 예를 들어서 뭐 I liked not only making pizza with her at my home 이런 식으로 길게 막 넣어. I liked not only making pizza 뭐 with macaroni 뭐 어쩌고 저쩌고 at home 뭐 when I was young 이렇게 막 길게 만들어. 근데 but also 한 다음에 동사 원형을 딱 집어넣어. 틀렸단 말이죠. 여기에 뭐냐 핵심은 ing가 왔어. 나는 뭐 뭐로 가지고 뭐 내가 어렸을 때 뭐 가지고 피자 만들어 먹는 걸 좋아했었을 뿐만 아니라 뭐뭐 하는 것까지도 좋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럼 여기 doing이 왔고 막 엄청 길어졌지만 결국은 doing이야. 그럼 여기도 똑같은 doing이 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병렬 구조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다 동사 원형을 뜩 써놓고 만약 틀렸냐 좋아하죠 학교 선생님들이. 됐습니까? 그게 병렬 구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his rival became, 여기 뭐 여러분 중학교 거니까 뭐 크게 길지 않습니다. His rival became not only a political supporter but also a good friend. 그러니까 이제 이 처칠이죠. 교과서 본문도 이미 나갔죠? 처칠 맞나 이 사람? 아닌가? 누구지? 아, 벤자민 프랭클린. 그래 맞다. 벤자민 프랭클린. 어, 벤자민 프랭클린이 뭐 하는 사람이죠? 미국의 헌법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버금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과학자이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과학자로서 남긴 업적은 그 이 사람 좀 미친 짓을 했는데요. 연 번개 치는 날 연 날리면서 번개는 전기다 라는 걸 증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생연을 막 번개 치는 날 날려가지고 원래는 그러면 감전돼서 죽습니다. 지금도 그런 실험을 만약 한다 그러면 연 중간에다 이렇게 연 줄 자체보다 전기가 더 잘 흐르는 뭐 이렇게 구리 같은 선으로 따로 해갖고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접지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그렇습니까? 뭐 과학자로서는 그런 업적을 남겼다고 합디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라이벌이 있었어. 경쟁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어떤 뭐 책을 뭐 레어북을 빌려주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사람이 레어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 책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을 깨는 내용이 나와요 본문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좀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벤자민 프랭클린은 오히려 상대방이 나에게 뭘 해주도록 만들라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됐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대방한테 뭘 부탁하면은 왠지 좀 이제 좀 어렵고 친하지도 않은데 내 부탁 들어줄까 이런 걱정부터 먼저 하잖아. 근데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호의를 베풀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책 빌려달라 그래요. 됐습니까? 책 빌려주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겼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자 경쟁자가 모두 됐고 모두 됐는데 정치적인 political support도 됐고 그 다음에 good friend도 됐는데 뭐가 됐다는 걸 더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good friend가 됐다는 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그래서 그의 라이벌은 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후원자가 된 건 당연하고 뭐까지 되어줬다? 친구도 되어줬다. 그러니까 이걸 both를 써도 의미 내용은 전달은 똑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his rival became both a political supporter and a good friend 해도 의미 전달은 돼요. 근데 느낌상 친구가 됐다라는 걸 더 강조해서 전달하고 싶다면 not only a but also b라든지 뭐 his rival became a good friend as well as a political supporter 이런 식으로 그때 as well as 위치 바뀐 거 아시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not only a but also b 자리에 여기에 무슨 씨 왔으니까 명사 씨 왔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명사 씨가 왔어. 그건 무슨 구조가 완결됐다? 병렬 구조가 완결됐다는 얘기야. 그 밑에 예문을 보면 you will not only feel sure about yourself but also look confident to other people 해서 이번에는 뭐가 보이냐면 not only 하고 but also 사이에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뭐?
동사 원형이 보이죠, 동사 원형. 그러니까 이 자리에 병렬 구조에서 동사 원형이 왔으니까 여기도 동사 원형의 어떤 덩어리가 와줘야 된다. 됐습니까? 여기에 뭐 엉뚱한 거 뭐 looked 뭐라든지 뭐 looking이라든지 뭐 이건 지금 뭐 will 있기 때문에 너무 티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길어지면 그리고 여기에 이런 거 말고 뭐 ing 같은 게 와 여기 feeling이 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look을 써놓고 맞냐 틀리냐 이거 단골 출제입니다. 됐습니까? 그게 한 23 모의고사 기준으로 하면 뭐 24번 5번 뭐 이 정도 문제대가 될 거예요.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은 그 배점은 3점입니다. 모의고사에서 배점 3점이면 점수가 좀 높은 편이죠. 나는 모의고사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친구들 있지만 됐습니까? 뭐 어쨌든 뭐 저희 뭐 저한테 배웠던 학생 졸업생 중에서 조폐공사 들어간 친구였는데 뭐 여러분들은 뭐 조폐공사라니까 거기가 뭐 들어가기 쉬운지 나쁜지 뭐 별 감이 없죠. 그렇죠. 공사라고 써 있으면 다 어려워요. 됐습니까? 몇백 대 1 뭐 800 대 1 700 대 1 이렇게 된다 생각하면 돼. 하여튼 뭐 그 친구가 뭐 걔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단 한전 취직했다가 조폐공사 다시 시험 쳐가지고 한전도 들어가기 힘든데 조폐공사도 뭐 더 힘들고 하여튼 뭐 그렇게 그 녀석이 뭐 줄줄줄줄 와가지고 뭐 지가 막 엄청 용됐다고 생각하고 와갖고 막 엄청 떠들었었는데 그래 성공했으니까 얘기해봐라 학생들한테 뭐 얘기를 하겠대. 뭐 근데 그때 뭐 중학교 때 열심히 영어를 공부했던 게 그 공사 시험에 영어는 필수인 건 알잖아요. 됐습니까? 뭐 여러 가지 시험에서 뭐 한국사하고 국어 일단 가장 기본이죠. 한국사 국어 가장 기본이고 거기에 뭐 수학은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영어는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시험 과목에 들어갑니다. 공무원 시험은 에듀윌이죠. 됐습니까? 에듀윌 뭐 여러분들 뭐 심심하면 들어가서 무슨 과목 있는가 뭐 에듀윌 접속해 갖고 공무원 시험은 무슨 과목? 습니까? 뭐 소방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소방직 뭐 무슨 직 뭐 해보면 영어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미가 뭐 not only A plus B가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란 뜻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B as well as A로 바꿨을 수 있다. 그렇습니까? 목이 막 갈라지고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법적으로 동일한 형태가 쓰인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doing이 오면 여기도 doing, 여기에 to do가 오면 to do 또는 do, 여기 형용사면 형용사, 부사면 부사, 명사면 명사 이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간단하게 뭐라 그런다? 병렬 구조.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영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병렬 구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ing면 ing, to do면 to do 또는 do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명사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시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사가 요런 것도 참 좋아하죠. 플레이 써놓고 맞냐 틀렸냐 동사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덩어리 나오니까 여기도 전치사 덩어리 나오고 있죠. 근데 두 번째 녀석은 뭐 생략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전치사구니까 전치사구 나와야 된다. My mother is not only a writer but also an artist. 됐습니까? 야 너 우리 엄마 작가인 거 알잖아. 근데 예술가 이 시기까지 하시다? 뭐 이런 얘기. 됐습니까? Olivia is not only pretty but also smart. 어떨 뿐만 아니라 예쁠 뿐만 아니라 똑똑하기까지 하다. James not only draws pictures well but also plays soccer well. 너 James 그림 잘 그린 거 알잖아. 뿐만 아니라 축구까지 잘해. 그니까 재수없죠. I'm interested not only in music but also in movies. 나는 야 나 음악 관심 있는 거 알잖아. 근데 영화까지 관심 있어. 그니까 그래서 나는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에도 관심 있다. 이런 것도 이 부분을 더 강조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not only A but also B가 이 자리에 명사가 와서 주어로 사용됐을 때 B한테 일치시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ot only Sally but also I am late for school. 둘 다 지각했단 얘기야.
셀리도 지각했고 나도 지각했는데 뭐 셀리 지각했는 거 알잖아. 셀리뿐만 아니라 나도 지각했지롱 뭐 이런 얘기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이게 셀리 as well as I 뭐 이거는 이렇게 해놨네. 뭐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걸 뭐 어떻게 바꿨을 때 I as well as Sally am late for school이 된다는 거. As well as Sally am이다니요. 선생님 Sally is지요. 야 as well as잖아. 이렇게 가져야 된다. I as well as Sally am late for school. 에즈웰에즈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셀리 as well as I speaks Chinese. 나뿐만 아니라 셀리도 중국어를 사용한다. 셀리한테 지금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셀리 as well as I라고 읽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셀리까지도.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문법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과정은 뭐죠? 대망의 본문이죠. 됐습니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 정도 좋아할 줄이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자꾸 자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뭐 영어 공부도 그렇고 국어 공부도 그렇고 이런 어떤 버릇이 중요합니다. 어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덩어리 그걸 패러그래프라고 하는데요. 패러그래프로 묶어주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만날 많은 문제들이 문장 삽입, 문장 배열, 무관한 문장 이런 것들 논리적인 문장 파악력, 글 파악 능력을 묻는데 그걸 묻기 좋은 게 뭐 문장 배열, 문장 삽입, 무관한 문장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자꾸 묶어주는 버릇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옆에 해석이 있긴 하지만 자 일단 제목은 Psychology answers your questions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참 뭐 사춘기 뭐 지난 친구들도 있지만 하여튼 뭐 사춘기 왔다 갔다죠. 그러니까 사춘기라는 시기가 인생에 대해서 수많은 퀘스천들이 생기는 시기죠. 그렇죠? 뭐 인간은 나는 왜 태어났을까?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나의 운명은 뭘까? 난 뭐 먹고 살아야 될까까지 고민하나? 그렇죠. 여학생들은 고민하겠죠. 남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고 그렇죠? 남학생들 아무 생각 없는 상태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애들이 1학년 때 내신이 그 모양이지. 그러니까 남녀공학에서 이제 남자애들 밑에 깔아주잖아 1학년 때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요. 빨리 철 드시고요. 뭐 그래서 뭐 교육 그 뭐 입시 전문가들 중에서 이제 뭐 그 남학생, 여학생 1학년 때 고1 때 뭐 성적을 뭐 비중을 좀 달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종종 있어요. 남자애들 너무 철이 없을 때라 가지고 뭐 PC방이나 가고 오케이 뭐 라떼는 뭐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성적이 형편없었는데 애가 막 정신 차려가지고 뭐 갑자기 뭐 한번 시험 때마다 전교 석차 50등씩 올리고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이 이제 좋은 학교에 갈 가능성이 이때 있었죠. 뭐 저는 이제 뭐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는 학력고사라는 거 학교를 갔으니까 수능도 아니고 아름 연식이 나오는데 그니까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내신이라 뭐 수시로 가게 된다면 그렇게는 좀 불가능하죠. 인생 뭐 있어 인생 정시지 뭐 이러면서 한방이지 뭐 이러면서 그렇죠. 막 고등학교 한 2학기 기말 좀 치고 나면 슬슬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현실 직시하고 내신은 무슨 내신 뭐 수업 시간에 딴짓 하고 있고 지 혼자 막 공부를 하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뭐 그 나중에 고등학교 지나 후에 4년제 대학교를 갈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 미리 좀 얘기를 하면 흔히들 이제 애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1 2학기 뭐 중간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간이나 기말 좀 되면 인생 뭐 있어 한방이지 뭐 수능이야 정시지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그거를 자기 자신한테 한번 되물어보세요. 내가 도피처로 그냥 지금 당장 공부하기 싫어서 내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지금 당장 내신 대비 내신 대비라는 게 쳇바퀴거든요. 매일 뭐야 수행 평가 준비해야 되지. 수행 평가 할 거 많아 죽겠는데 좀 이따가 중간고사 친대지. 짜증 나죠. 이거 왜 해야 되냐. 막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에이 한참 남아 있는 정시 수능이나 준비하자. 그런 순간 망해. 만약에 내가 수능이나 정시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아예 주변 애들하고 모든 걸 단절해야 돼. 보통 보면 이제 학교에서 중간 고등학교 때 중간 기말고사 치고 나면 애들 시험 끝났다고 뭐 야 우리 오늘 시험 끝났으니까 하루 놀자 뭐 노래방 가고 친구들이야 뭐 그럴 수 있죠. 시험 끝났은 끝난 날인데. 근데 거기에 내가 정시로 가겠다 내가 수능으로 대학 가겠다 하는 놈이 같이 끼어 있어. 걔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예 막 남들과 전혀 다른 페이스와 전혀 다른 스케줄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정시 수능으로 가겠단 말이 CR이라도 먹히는 거고 만약에 그럴 각오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열심히 내신 준비하세요. 알겠습니까? 남들과 완전 단절하고 나 진짜 무슨 고시생처럼 공부하겠다 이런 각오가 아니면 남들 놀 때 나도 놀자 하면 정신은 아닌 겁니다. 나는 알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뭐 MBTI 열심히 하대 그쵸? 나는 아무래도 친구들과 어울린 게 좋아 그러면 뭐 MBTI 뭐 믿을 게 크게 신빙성이 높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왜요? 내 MBTI 뭔데? ENFP? ENFP? 뭐 어떤 놈이야? E니까 뭐 엑스터널이야? 외향적인 거야? 외향적. 뭐? 내향적이라고? 외향적. ENFP? 외향적이고 또 이건 뭔데? 이거는 약간 직관, 재수 없는 거? 직관적. 아, 직관적인 거? 아, 공, 미래지향적이고 상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될 거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그런 건 없고 그냥 쓸데없는 상상 아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한다 그건 이제 F는 뭔데? 감성적 감성적이다 그런 거네요? 공감 능력? 하여간 내가 영화보다 질질 짜긴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딸들이 같이 영화 보면 막 모른 척 합니다. 쟤 왜 저래? 이러면서. P는? 계획 없는. 아 딱이래.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뭐. 무슨 계획은. 오늘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됐습니까? 그렇답니다. 자 실제 없는 얘기 잠깐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 심리학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에 답을 줄 수 있다는 모양인데 뭔 내용인지 재미 있던가요? 뭐 그다음 뭐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감흥을 주기는 그렇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웬만한 내용이 아니 마음 충격적인 내용 막 이런 게 아니면 별 반응 아 뭐 또 실제 없는 얘기 뭐 눈을 뜨던 얘기 한다 뭐 이런 반응이죠 뭐. 자 그래서 Do you think that you have a unique problem?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생각하는 애들 또 아 나만 왜 이래 뭐 이런 거 그쵸? 나만 왜 이런 거 나만 왜 다른 애들은 나랑 같은 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걸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런 질문인 거죠. unique란 단어가 들어갔죠. 뭐 that 뭐 너무 뻔한 거 겁 만드는 데 생각했고요. 목적어라 생각했고요. 유니크란 단어의 뜻은 뭐 디퍼런트하고 통하는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유일무이란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전혀 겪지 않는 이런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디퍼런트라든지 뭐 이런 시덥다는 단어 말고 유니크란 단어를 쓴 거예요. Do you think 첫 질문이 의미심장하죠. 너만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한 거예요. Do you think that you have a unique? 그 다음에 이제 you로 시작하는데 an umbrella인데 선생님 왜 an unique가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umbrella 할 때 you는 어라는 모음소리죠. unique 할 때 you라는 모음소리가 아니죠. 우리말은 you, 요, 야, you, 요 이런 것들 왜 이런 것도 있죠. wo 이런 것들이 우리는 모음이지만 얘는 자음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말도 안 되게 언 있던 거 오면 안 됩니다. 오케이 뭐 간단한 건 바로 설명할게요. Do you think that you have a unique? 너만 그런 고민 있는 것 같아? Chances are that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Chances are that many other people have the same problem.
자, 여러분들이 chances are that을 배우기 전까지는 얘가 없다면은 똑같은 얘기를 전달하고 싶을 때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느냐 하면 이런 거 배웠어요. 그렇죠. may나 might 같은 거죠. So many other people may have the same problem.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chances are that이 뭘 얘기하는 거다. 뒤에 chances are that이니까 that이 되게 좋아하는 거 뒤에 나오겠죠. that이 되게 좋아하는 게 바로 문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뭐 한다가 왔는데 누가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는데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여러분들 막 헤맨다 그랬었습니다. Chances are that 주어 동사는 뭐뭐 누가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됐습니까? Possibility의 표현입니다. 가능성. Chances are that many other people have the same problem. 그러니까 얘를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없어도 여기에 may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됩니다. 뭔가 겪을 것 같다라는 얘기. 다른 사람들도 the same. 그러니까 지금 unique하고 same하고 어떻습니까? 반대되는 느낌이죠. 그렇죠? unique하면 이 세상에 너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남들과는 다른 너만의 이란 뜻이었다면 same은 동일한 남들과 똑같은 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너만 그런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 Chances are that many other people may have the same problem. 그래서 첫 문장은 unique problem, 두 번째 문장은 the same problem. 반대되는 표현을 집어넣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어휘 같은 것도 서로 반대되는 어떤 뉘앙스의 관계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psychology is the study of the human mind and behavior, so it can help you find a solution to your problem. 자, 전체적으로 3번 문장에서 눈에 띄는 건 다양한 전치사들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를 연구하는 뭐뭐에 대한 연구할 때 study of 그러니까 study of human mind and behavior 하고 있죠. 인간의 마음과 행동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뭐도 가능하냐면 on이라든지 about도 가능해요. study on the human and human mind and behavior, study about the human mind and behavior.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해결책 할 때 solution to죠. solution to 됐습니까? solution to, to가 전치사의 to니까 뒤에는 명사 오겠죠. solution to your problem, 네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전치사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o, 접속사 so도 눈에 띄죠. 됐습니까? so, psychology can help you find a solution to your problem. 그 다음에 뭐 find의 형태 아까도 다뤘던 그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3번 문장은 그 외에도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이 과의 제목이 What answers to my questions? What answers to my questions? Psychology answers to my to your questions 였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제목이 심리학이 여러분들의 궁금해하는 점에 답을 해준다 그랬는데 그럼 심리학이 도대체 뭐길래 대답해줄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학에 대한 정의죠. 정의. 됐습니까? 심리학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 문장을 읽고 나서 심리학이란 연구인데 뭐에 대한 연구인가? 마음과 행동. 됐습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연구라는 게 심리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할 테니까 뭐 그런 뭐 어떤 마음이 뭐 긍정적인 거면 괜찮겠지만 부정적이라면 계속 놔두는 건 좋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나 행동 같은 것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해결책을 연구하는 학문이 사이콜로지니까 해줄 수 있다는 말이 이어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요 표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심리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What is psychology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The study of human, the human mind and behavior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is psychology? 라고 물었다면 It is the study of human mind and behavior.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을 연구하는 거다. So,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읽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it can help. 그게 도와줄 수가 있는데
네가 뭐 하도록 찾도록 도와줄 수 있대. 해결책을 find a solution to your questions. 그러니까 to your 뭐 제목에는 to your question이었는데 뭐 여기 your questions 해도 상관없겠죠. 내용상 네가 골치 아파하는 것에 대한 solution을 찾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is은 psychology 대신 왔고요. 그러니까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뭐 this도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비인칭 주어라든지 가주어였으면 that이나 this로 바꿔 쓸 수 없겠지만 얘는 인칭 대명사니까 그것이라고 해석하니까 that can help you. 그 다음에 find는 find 이외에 가능한 형태 뭐가 있다? to find도 가능하다라는 거 뭐 잘 알고 있고 앞에서 다뤘죠. 준사역 동사니까. 근데 한 가지 또 따져봐야 될 게 you가 find를 하는 거야. you가 find를 당하는 거야. you가 find를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pp형이 아닙니다. 입장 밖에 놓던 시 형태가 아니고 동사의 원형 또는 투부정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보이고요. 그래서 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3분 문장까지 한번 벌써 밑에 소제목이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한쪽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중학생들 중3들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죠. 사춘기 때 겪는 여러가지 고민도 있을 거고 그 중에 많은 학생들이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거 유니크 프로블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말이야 chances are that 중요하다 했습니다.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many other people may have. 그렇습니까? have. 그러니까 많은 다른 사람들이 겪는 have의 뜻은 겪답니다. 뭐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겠다? experience. 이게 뭐 명사로서 경험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 겪다라는 뜻도 있죠. many other people experience the same problem. 동일한 어떤 고민거리를 겪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chances are tha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t is likely that. 됐습니까? It is likely that. 이거 이제 그 be likely라는 표현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나옵니다. 특히 고1 때. 뭐뭐 할 것 같다 이런 거고요. 자, 이거 쓰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it is likely that 완벽 문장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요. 표현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many many other people are like be likely to do도 있습니다. be likely to do 이것도 뭐뭐 할 것 같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it is likely that many other people have the same problem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many other people are likely to have be likely to do 할 수도 있고요. chances are that 쓸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뭐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possibility에 대한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됐고요. 뭐 사이콜로지 여기는 S가 안 붙어있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 T가 너무 나고요. 뭐 다룬 적은 있죠. 학문명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은 뭐였습니까? S인데 is 한다 했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소제목 1번 첫 번째 4번 문장. 그래서 How do I become less nervous? 됐습니까? 저 보면은 뭐 저도 그렇긴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수학 시험 치기 전에는 항상 화장실에 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보고 뭐라 그래? 과민성 대장 증세라 그러죠. 됐습니까? 너무 긴장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긴장하는 건 마음이죠. 마음. 그렇죠? 근데 과민성 대장 증세가 나타나는 건 몸이죠. 몸. 그렇죠. 몸이 아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심리적인 상태 때문에 물리적인 신체적인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 내가 그렇게 긴장하는 걸까? 그 원인이라든지. 그렇다면 이게 긍정적인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덜
그런 일이 생기도록 할까라고 연구하는 거에 심리학이니까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How do I become less nervous? 어떻게 하면 덜 긴장할 수 있을까? 너무 여러분들 중에도 뭐 보면 되게 긴장하는 애들 있어. 그쵸? 초이 같은 애들. 그쵸? 진짜 긴장 많이 안 하죠. 저 옆에서 뭐 누가 소리 빽 질러도 별로 신경 안 써가지고 왜 저래? 그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뭐 조금만 뭐 변화가 있어도 어떻게 막 짜증 막 특히 뭐 이 긴장 많이 하는 애들의 특징이 막 짜증 욱시 잘 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 여기 한 뭐 한 몇 명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애들 여기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덜 nervous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보면 되겠는데 뭐 다 봐서 알죠? 읽어봐서. 그러니까 되게 솔루션이 되게 단순합니다. 자, 그래서 뭐 less 이런 거 보고 less 뒤에는 무슨 급 온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less hot야 less hot이야 그렇죠. less hot이죠. less 뒤에 무슨 급 원급 비교급 최상급 원급 그리고 무슨 비교 열등 비교라고 했었어요. 열등 비교. 지금은 nervous니까 nervous는 비교급 만들 때 more nervous이기 때문에 less more nervous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잘 알아요. 근데 여기다가 less 뭐 less fatter 이렇게 하면 틀렸다는 거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 less fat이야 less fat less hotter가 아니고 less hot이야. 원급 와줘야 된다는 거. 이시 또 나왔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얘가 보면은 글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어떤 example를 하나 보여줘. 예시를 하나 보여줍니다. 인스턴스를 하나 보여줘. 그렇습니까? 그런 다음에 뭐 이게 이런 일 때문에 얘가 이런 nervous한 상태가 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다라고 정리하는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가 하나 나옵니다. It was 5 minutes before Jesus' big presentation. 빅에도 실할 줄 알고 있었죠? In front of a whole class. 허, 뭐 같은 말 영영풀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물어보면 알겠죠. 됐습니까? It was 5 minutes before Jesus' big presentation in front of the whole class. 뭐 presentation, 뭐 파생어 살펴보겠죠?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이 나오네요. 6번. 그러니까 6번 문장 무조건 출제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대비를 하기 때문에 felt nervous 이런 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felt nervous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 그렇죠? because랑 지수를 살려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because 지수 felt nervous를 날리고 feeling nervous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선생님 was feeling 아닙니까? 뭐 felt nervous 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because 지수 felt nervous 됐습니까? 예, 지수 was carefully studying her notes in her chair. 아까 뭐 그 문법 할 때 그대로 나왔던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then her teacher came over and told her to stand tall like Wonder Woman. 그래서 뭐 come over 뭐 이렇게 다가오는 거겠죠. 저 멀리 있다가 다가오는 거 일부러 오는 이런 느낌입니다. come over 잠깐 들르다 뭐였더라? stop b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old 왜 이렇게 생겼냐. 그 다음에 to stand 다 stand의 다양한 동사의 형태 중에 왜 하필이면 to stand냐. 그 다음에 like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얘기 하겠죠. Then her teacher came over and told her to stand tall like Wonder Woman. 그 다음에 stand tall의 뜻은 키 큰 서다는 아니겠죠. 그쵸? 우뚝 서다 이렇게 돼있죠? 됐습니까? 우뚝 서다. 오케이. 거북목 하지 말란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sit tall 해야지. 오케이. stand tall like Wonder Woman. After standing tall for a few minutes, Jisoo did not feel nervous anymore. 요거 둘 중 뭔지 되게 궁금하네. standing이 ing 그 다음에 뭐 for 나왔죠. 뭐 a few 얘기할 거고요. 그러니까 after standing tall for a few minutes just did not feel nervous anymore. not anymore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not any가 들어있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not anymore 더 이상 아닌 이란 얘기할 때 쓰고요. 됐습니까?
계속하면 되겠어요. In fact,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할 거고요. She was confident that 뭐 confident 명사형은 뭐냐?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반대말은 뭐냐? In fact, she was confident that she would make a great presentation. 됐습니까? 뭐 would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밑에 10번 문장을 시작해서 살짝 봤는데 요렇게 한 토막이죠.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5번부터 9번까지 한 토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라는 아이가 제목이 How do I become less nervous 였으니까 지수라는 애가 easily get nervous 하는 친구겠죠. 쉽게 긴장하는 아이인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라 라고 충고를 해줬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8번 문장부터 시작해서 9번, 8, 9번 문장이 스탠드 톨의 효과죠. 그렇죠? 스탠드 톨을 했더니 이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네요. 여기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이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네요. 요거 8번, 9번 문장 이거에서 배운 문법으로 한 문장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죠. 맞습니까? 규현이 표정이 뭐래? 이런 표정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It was 5 minutes before Jesus' big presentation in front of the whole classes. 이제 대한 얘기. 그렇죠. 비인칭 주어니까 이번에는 that 따위로 바꿔 쓸 수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This도 안 될 거고요. It was it 밖에 안 되는 이십니다. 비인칭 주어. It was 5 minutes before Jesus' big presentation. 그래서 지수의 여기 big에 대한 얘기. 그렇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mportant 좀 식상하다. Significant. 그렇죠. 그렇죠. Significant presentation, critical presentation, crucial presentation. Important 보다는 significant, crucial, critical 이런 말을 더 많이 만나보게 될 거예요. Important presentation. 그러니까 반대말은 small이 될 수가 없죠. 됐습니까? 뭐 될 수도 있겠다 참. 중요한 presentation 5분 전이었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붙여놨죠. 어디에서? In front of the whole class. 반 전체 앞에서. 됐습니까? 뭐 이로 시작하는 같은 말? 그렇죠. Entire. E-N-T-I-R-E. In front of the entire class. 반 전체 앞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지수 같은 경우에는 I로 시작하는 ENFP겠죠. 아닌가? 뭐 어쨌든. 됐습니까? 아 미안. 아 그 뭐야 MBTI 미안합니다. 너 또 모르면서 그쵸? 그니까 I로 시작하는 MBTI겠죠. MBTI가 뭐의 약자인데? 몰라요. 뭘까? 멘탈 비 비 비? 모르겠다. 뭐 있겠지 뭐. 나중에 궁금하면 찾아보시고요. 궁금할 리가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feeling nervous as Jisoo was feeling nervous. 저는 as she felt nervous입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나는 죽어도 felt를 꼭 보고 싶어. 알았어. 그러면 as she felt 해. 됐습니까? 접속사도 살리고 주어도 살려서 절반 들어. 오케이. Feeling nervous. Jisoo was carefully studying. 오케이. 공부하는 중이었다. Her notes in a chair.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필기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다. Then은 일단 셋 중에 뭐 at that time이죠. At that moment죠. 그러니까 그 순간이죠. 그때 at that moment. At that moment. 그 순간은 누가 뭐 하면서 뭐 하는 중이었던 동안 feeling nervous 하면서 studying 하고 있었던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When Jisoo was carefully studying her notes 대신에 왔습니다.
오셔서 그 다음에 톨드가 일단 이게 텔이 아니고 톨드인 이유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테임한테 물어보면 되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무슨 구조? 병렬 구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톨드 앞에는 her teacher가 생략됐죠. her teacher가 두 가지 행동을 했는데 and로 연결했죠. her teacher가 came over 했고 and her teacher told her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씁니다. V1이고 V2다. 동사 1번이고 동사 2번이다. 됐습니까? 두 가지 행동을 다 과거에 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tell 같은 게 있으면 뭐 telling 얼토당토 않고요. to tell 다 안 되죠. told 밖에 못 옵니다. 그 다음에 뭐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니까 5-3의 A죠. want A, to do하고 똑같은 O 형식입니다. 그녀에게 저 꼿꼿이 서라는 것을 말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말로 했는데 애가 안 들어먹어. 그러면 시켰다. made가 들어갈 수 있겠죠. made her. 그때는 그냥 stand tall이 와야 되겠죠. and made her stand tall.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형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told도 이 형태밖에 안 되고요. to stand도 다른 형태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like Wonder Woman 뭐뭐처럼이란 뜻이죠. 좋아한다. 원더우먼을 좋아한다. 이렇게 아직도 여러분들 학교에 알고 있는 친구도 있으면 좀 도움을 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as죠. as Wonder Woman 뭐뭐처럼 뭐뭐같이. Then her teacher came over and told her to stand home to stand tall as Wonder Woman. 이때 as는 time이야 reason이야 manner야? 매너죠. 어떻게 스탠드 톨 하라고? As Wonder Woman. 원더우먼처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fter standing tall for a few minutes. 몇 분 동안 곳곳이 서 있은 후에 지수 did not feel nervous anymore.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다. 한참 nervous 뭐 W로 시작하는 같은 말은? 그쵸. worried가 있고 그 다음에 A로 시작하는? anxious 이런 것도 있죠. 반대말은 뭐 R로 시작하는 게 볼까? relaxed. C로 시작하는 말은 calm. 뭐 stay calm and just study 뭐 이런 거 있더만. stab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nervous, worried, anxious 비슷비슷한 단어들이고 똑같진 않지만 그 다음에 relaxed, calm 같은 거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nervous 어휘 잠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부터 해볼까? standing 둘 중에 뭘까요? 현재 문사다. 자, 얘는 after 때문에 둘 다 됩니다. after가 뭐 어쨌길래? after는 because하고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쵸? after school 돼요? after I get up 돼요? because I am tired 되죠? because of I am tired가 안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둘 다 되는 거예요. 자, 그 말 방금 뭐 했냐? 자, because는 뒤에 주어 동사밖에 못 오죠. 네. 그러니까 얘를 보고는 because를 보고는 접속사라고 해요. 네. 하지만 because of 뒤에는 명사만 올 수 있죠. 네. 그래서 because of는 전치사밖에 못 하죠. 근데 after는 after school로 쓰였을 땐 전치사고 after I wake up 하면 그건 접속사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되는 거야. 만약에 얘를 전치사로 그러면 줄게. 얘가 전치사로 본다면 얘는 뭘까? 동명사죠. 그렇죠? 얘를 접속사로 보면 친절 버전 분사 구문이 되는 거죠. 그 소리가 뭔 소리예요? After 지수 stood tall for a few minutes를 이렇게 바꿔놨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둘 중 뭐냐고 묻는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동명사로 봐도 되고 현재 분사로 봐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분사로 보는 경우에는 모두 사실은 애프터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친절 버전이 아닌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의 분사 구문은 어떻게 된다? Standing tall for a few minutes. 쉼표, 지수, did not feel nervous anymore.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프터가 없다고 해서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이거. 근데 애프터가 없어지면 좀 곤란을 많이 겪죠. 좀 더 추측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생략 가능하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뭐 for a few, a few 뒤에는 a few book, books, money. 그쵸? 그니까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밖에 못 오죠.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하우롱에 대한 대답 만들고 있는 거. 숫자, 이게 숫자는 아니지만 숫자 같은 역할을 하죠.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several 같은 것도 있고 또는 some도 가능하겠죠. For some minutes, for several minutes, for a few minutes, 몇 분 동안. S-E-V-E-R-A-L, for several minutes, 몇 분 동안 서 있은 후에. 그래서 숫자 시간 단위의 복수 시간 단위니까 여기는 뭐 이거 말고 during이나 while 같은 거 못 온다는 거 많이 얘기했고요. 몇 분 동안 서 있은 후에. 오케이, 그래서 did not feel nervous anymore. 더 이상 worried 하지 않아졌다. 긴장을 하지 않게 됐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not anymore니까 일단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요거를 합쳐서 no more의 위치는 not하고 같은 위치니까 지수 no more felt nervous. No more felt nervous. 됐습니까? Jisoo no more felt nervous. Jisoo did not feel nervous anymore. Jisoo no more felt nervous. Jisoo no more felt nervous. 오케이, 그 다음에 In fact, 사실은 she was confident it that 뭐라고 하면 될까 이거? 일단 that 뒤에 막 지가 좋아하는 거 왔는데 그쵸? 그래서 저 그니까 이게 이제 옆에 해설을 보니까 마치 관계사인 것처럼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해석만 보면 사실 그녀는 발표를 멋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게 뭐 이게 관계사처럼 보이는 이유가 지금 자신감을 명사로 우리는 처리 해석할 때 했기 때문에 보이는데 정작 여기에 she had confidence가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뭐 she was confident that 그래서 she would make a 뭐뭐 할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she was confident 그녀가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서 she would make a great presentation 할 것만 같았다. 뭐 that 뒤에 뭐 그래서라고 하기도 또 그렇고 약간 뭐 그러니까 뭐라고 이 대답 듣고 싶다로 가볼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그것도 좀 어렵고 뭐 결과적이라고 보입니다. 결과적인 우리가 뭐 결과적 용법에 to 부정사 갖다 놓을 데 없어갖고 부사에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확실하게 얘는 명사는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she was confident it은 안 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뭐 결과적인 부사절을 이끌고 있는 대절이 주로 명사절을 끌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뭐 대절이 부사절을 끌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was하고 will하고 안된다. was하고 will 말고 would 와야 된다는 뭐 시제일치에 대해서 여기 밑에 설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will이 오면 안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것들이 눈에 띄네요. 됐습니까? 자, in fact 뭐 영영풀이 할 때 봤을 텐데 actually 아이고요
이런 것도 곧 만날 거니까 알아두세요. As a matter of fact 좀 길지만 As a matter of fact As a matter of fact, actually, 사실은 자 그 다음에 결론 짓는 부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간단하게 하면 이제 다음 부분에서 이제 끊은 이유는 지금부터 이제 지수한테 있었던 일을 전문가가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심리적 변화가 생겼죠. 그렇죠? 아 참 이거 이제 이거 8번하고 9번하고 한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지수 자 조금 기술을 써줘야 되는데 not only를 쓸 거기 때문에 여기 not을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수 not only felt confident but also was confident that she would make a great presentation 요렇게 가질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뭐 그거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뭐 그런 게 가능하다 뭐를 더 강조하는 거다? confident 해졌다 그러니까 less nervous 해졌다는 거 보다는 덜 긴장했다는 것보다는 그걸 더 강조하고 있고요 전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미 여기 진도 나간 친구들은 알겠지만 얘가 뭐를 먼저 변화시켰어? 그쵸 피지컬한 부분을 먼저 변화시켰죠 피지컬 어떤 신체적인 부분이죠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니 모두 따라 변하더라 마인드도 변하더라 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